21학년도 6월 모평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험은 이제 너희가 봐서 알겠지만 가형하고 나형의 편차가 굉장히 심했어. 심했고 객관적으로도 심했고 체감 난이도를 얘기 드리자면 가형이 굉장히 어려웠다. 체감 난이도. 근데 왜 어려웠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첫 번째는 너네들이 보기에 어려웠어. 어려웠음. 자, 어떤 평가에서는 작년 수능하고 비슷한 난도다라고 해요. 작년 수능하고. 근데 선생님이 느꼈을 너희의 체감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작년 수능보다. 자,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다. 이유를 얘기해 볼게. 작년 수능보다 얘가 수능보다 더 어려웠어. 자, 왜 어려웠냐를 내가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 작년보다 확통이 강세야.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선생님이 인강을 들으라고 확통을 개념 정리해라 라고 한 학생들이 있잖아. 이제 그걸 소홀히 한 학생들은 다시 반성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확통이 여전히 너희한테 9월 달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수능에도 마찬가지 강세로 나올 것 같다. 알겠지? 근데 확통이 강세라는 것은 뒤에 통계 파트를 얘기하지 않아요. 뭐냐면 앞에 경우수 세는 거 있지. 순열조화. 그죠? 순열조화. 그거하고 뭐 이항정리. 이항정리는 조금 특별한 단원이니까 그거는 좀 어려움이 별게 없을 것 같은데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순열하고 너기 중복조합 단원에서 경우수 세는 거 있지. 그 다음에 그거하고 연관돼서 자 확률 단원에서 확률의 정의 이용하거나 조건부 확률 이용하는 자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거야. 경우수 세는 거나 아니면 확률 구하는 단원에서 강세로 나왔어 이번 시험에. 심지어 이제 나형의 확률 파트하고 가형의 확률 파트를 비교하면 가형의 확률이 더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공통 문항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셔야 돼. 지금부터 확통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너희가 문제 풀어봤자 알겠지만 기준을 나누는 거, 기준을 나눠서 내가 케이스 분류해놓는 거 또는 이 케이스가 너무 많을 때 이 사건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선생님이 인강 올려놓던 자이스토리 기출을 갖다가 다시 들으시면서 그 번호 문제 다시 반복하시고 선생님하고 풀었던 모의고사나 또는 수능 특강 문제, 이제 수능 완성도 나왔어요.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를 매일 추천드립니다. 매일. 이 확통은 단기간에 뭔가 딱 그 단어 내용 정리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발상이 있어야 돼, 이 확통은. 어떤 아이디어로 풀어놔야 발상법을 익혀야 된단 말이야, 이거. 다양해. 개념은 간단해. 중복조합이라는 개념은 간단하단 말이야. 근데 얘를 갖다 어떤 기준으로 뭘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거 또는 여사건 이용할 건지 뭐 확률이라고 치면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할 건지 곱셈 정리를 이용할 건지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문제를 풀어보면 돼야 돼. 발사법을 익혀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익히는 방법은 매일 하는 거. 매일 다섯 문제씩이라도 수능 때까지 풀어봐. 아침에 가서 그러면 효과를 거둘 겁니다. 이건 선생님이 재수 때 이 방법을 했어 실제로.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처음엔 많이 틀려도 나중에는 아, 이 문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혼자 하는 메아리면 너희들은 9월 볼 때도 똑같을 거라고. 저주한다. 매일 다섯 문제씩 안 한 사람은 9월에도 확률은 어려울 거예요. 정우야? 정우야 여기 봐. 어디 봐. 너 나 보고 있니? 너 여기 뒤에 보고 있는데. 어? 여기 봐. 자, 그래서 확통이 강세여서 너희들한테 어려웠다. 두 번째. 자, 수열 파트도 약간 어렵게 나와, 수열 파트. 여기 수열 파트. 수열 파트도 너희들한테 어려웠던 문제가 이제 뭐 이런 거겠지? 이거, 수열. 근데 이제, 21번이 수열 파트에서 나왔지만, 21번이 이제 수열 파트, 수열의 합에서 나왔지만, 복합적으로 물어본 거지. 수열 강세에서 21번 같은 건 좀 단원 통합이에요. 왜냐면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물어봤기 때문에. 근데, 21번도 마찬가지고 저기에 있는 26번 있지 26번 26번 같은 경우도 여기한테 수열이 좀 더 어렵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1번 26번 그 다음에 뭐 15번은 너희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문제였으니까 요거 4점짜리 이렇게 수열이 조금 강세였다. 자 미분 요거 16번 28번 30번 미분법 이용 16번 그 다음에 잠깐 이거는 미안해. 이거는 16번은 이게 아니고 16번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 얘들아? 16번 이게 아니고 16번 어디로 가야지? 수력
오케이? 네. 16번은 여기로 가야지. 미안해. 여기 아니라 16번. 16번 여기. 그 다음에 28번. 28번이나 이제 30번은 당연히 어려웠고. 근데, 세 번째는, 선생님이 이거 언급한 적이 있어, 너네들한테. 봐봐. 급수에 관련되어 있는 도형 있지. 급수와 도형. 이번에 나왔어. 몇 번에 나왔냐면 20번에 나왔어요. 20번에. 20번에 급수와 도형 나왔단 말이죠, 이거. 그 다음에 상가감수 미분 단원에서, 여기 상가감수 미분 단원에서, 선생님하고 막 여러 번, 여러 개 했던 거, 상가감수 미분 단원에서, 미적 분야와 고형이 있었어, 고형. 그게 몇 번으로 나왔냐면, 지금 28번으로 나왔지. 요게 20번으로 나왔고, 얘가 28번으로 나왔단 말이지. 그런데, 너네한테 여기 보면, 상가감수에서 상가감수 활용 파트 있어. 상가감수 활용 파트의 문제 자체가 그냥 쉽게 출제됐어. 어떻게? 여기 23번. 얘가 상가감수 활용이거든, 활용. 활용이라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다음에 삼각함수 뭐 삼각형의 넓이 요런 단원이 들어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너희가 3월 4월에 시험 볼 때는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문제, 그렇죠? 또는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독단적으로 사용하지만 중합 도형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가 몇 번? 19번 이렇게 배치가 됐단 말이야. 좀 어렵게 배치가 됐어. 그런데 얘가 고기는 쉽게 되고 여기 있는 급수 단원에서 코사인 법칙을 물어보는 단원 통합형이 나왔어. 단원 통합형. 선생님 언급한 적 있어. 새롭게 너네한테 상가감수의 활용 파트가 들어가잖아, 지금. 얘는 수원이다, 수원. 수원에 상가감수의 활용은 그전에 너희 선배들은 요것이 수능에 출제 안 됐단 말이야. 새롭게 들어왔단 말이지. 예전 오래전 선배, 너네 위에 있는 뭐 할아버지 정도의 세대는 이걸 봤어. 근데 이제 삭제가 딱 됐어. 없어버렸어. 그 다음에 심지어 너희 위에 있는 선배는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조차도 안 배웠단 말이야. 근데 새롭게 들어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너희한테 중요하니까 새롭게 다시 들어왔다는 거야. 그럼 이걸 사용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단원 통합형으로 출제가 된다고 내가 수업할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 쪽집게.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지금 도형 문제가 너희한테 딱 두 문제 딱 나와버리니까 호흡이 길어져 버려. 왜냐면 이거 자체도 어려운 문제고 이거 자체도 어려운 문제거든.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버리니까 잘 봐봐. 요런 문제, 요런 문제 푸는데 5분이 넘어간단 말이야. 5분이 넘어가. 두 문제 푸는데. 요 한 문제 푸는데 5분 넘어가. 만 10분 걸렸다. 10분, 20분을 써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하면 21번이 29번, 30분 풀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원 통합형 연습 문제를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근데 단원 통합형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좀 힘들어. 개발하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급수와 도형 문제하고 상관없어 미분 도형의 기출 문제. 특히 여기 있는 28번 문제는 그냥 기출이야. 얘는 그냥 기출이야. 기출에서 된 내용들이 짬뽕 되어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주목해. 자, 수능에도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9월에도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만약에 20번 자체의 문제 자체 이 급수와 도형을 앞번호로 쭉 10번대 문제로 쭉 뺄 수 있어. 좀 더 쉽게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두 개가 동시에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도형을 잡지 않고서는 너희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어. 주목해야 돼. 단원 통합형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상관없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자, 이런 것들이 자, 여기에 접목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앞으로 모의고사도 그런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분석해서 모의고사가 나올 거니까 우리가 풀어보는 문제. 자, 그런 문제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어. 이 확통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 수능보다는 좀 선생님이 어려웠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작년 6월보다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거. 어려웠지만 9월은 전범이야. 그럼 너희한테 출제가 안 되는 지금 미분이나 적분 지금 미분법까지 나오는 거야. 미분법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하고 적분에 대한 함수 그래프라든가 적분에 대한 직접적인 고난이도 문제는 출제가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미분이나 적분 단원에 있는 고난이도 문제에 대비를 하셔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21번, 29번, 30번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지금 21번 자체가 지금 여기 수열에서 나왔지만 9월에는 수열에서 안 나올 거야. 여기에서 나올 거야, 여기서. 알겠죠? 지금 21번하고 29번이 이게 나왔잖아.
근데 29번은 그대로 확률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무슨 생각에는. 그래서 확률이 강세라는 거야. 연습하셔야 돼요. 21번 배치는 수열에서 안 될 거고 미분하고 적분 파트에서. 역시 30번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확통 공부 다시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기존에 소홀히 됐어. 사실 이과는 확통은 쉽게 출제가 됐거든. 기존에는 10번 때 문제거나 아니면 주관식에서도 한 25번, 26번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과에서. 근데 너네들은 안 그래, 지금. 난이도가 올라갔어. 확통 문제를 보면 봐봐. 29번 나와버렸죠, 여기. 29번. 그죠? 그다음에 확률 문제 여기 17, 19. 풀어봐서 알겠지만 만만치 않았어요. 심지어 14번 같은 경우도 푸는데 그냥 쑥 풀리는 건 아니었어. 그죠? 17, 19 이런 문제들은 중상난도의 문제였단 말이지. 10번 때 후반 문제. 그래서 강세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선생님. 이해됐죠? 그 다음에 지금 9월을 대비해서 너희가 미분, 적분 단원은 아직 범위 안 들어가 있으니까 분명히 고난이도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다시, 자, 고난이도 문제 위주로 풀어보는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 됐니? 자, 확통 공부 다시 하시고요. 수열 공부 다시 하시고요. 도형 파트에 있는 문제들 다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9월 대비해서 미분하고 적분 파트에 있는 기출문제 다시 훑어야 된다, 이 말씀이야. 알겠죠? 자, 시험은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어려워서 체감 난도가 높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 시험이 쉽잖아. 그럼 재학생과 재수생의 편차가 줄어들어. 문과 학생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줄어들어. 그런데 시험이 이렇게 어렵잖아. 그럼 재수생과 재학생의 어떤 차이가 굉장히 벌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너희가 경험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단원별로 자기가 뭔가 부족했는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1번부터 쭉 푸는데 몇 번부터 맡겼냐, 너희들. 몇 번부터 맡겼어? 1번, 2번, 3번, 4번으로 쭉 맡겼는데, 뭐, 그 전에 막 5번, 이런 거 맡긴 사람 진짜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3이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나머지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자, 10, 정우야! 잘 들리니? 긁지 말고, 쪼개서 지금? 자, 11번 같은 경우는, 그냥 너네한테 미분하라는 거잖아. 그치? 이거 미분하라는데, 이거, 뭐, 어설프게 탄 사람은 다시 반복해야, 아니, 반성해야 돼요. 10번까지는 문제 없었지? 창규가? 응? 근데 얘를 갖다가 이 자체로 미분하는 거 아니고, fx를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fx는 gx에 2의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써놓고 미분했겠죠? 그렇게 했어요? 참여 그렇게 했어? 안 했어? 아, 이렇게 해야죠. 지금 이거에 대한 조건을 주고 나서 얘 물어봤으니까 곱미분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 얘가 0될 리가 있어, 없어? 없죠? 양변에 저걸 곱해서 곱미분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12번. 봐봐. 12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좀 안타까워요. 12번. 12번은 완전 수능특강 연계예요. 수업 연계. 그래서 수능특강도 풀어봐야 돼. 봐봐. 자, 임재야. 수능 완성에 레벨 3에 있는 문제인데, 물론 이제 수특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연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수특에서는 안 돼. 봐봐. 보이지? 지금 봐봐. 자연수 n이 2에서 10 사이에서 이것의 n제곱근 중 의무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n의 값. 이렇게 물어봤어. 이제 너희가 봤던 시험 봐볼게. 똑같이 함수는 바꿔놨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틀리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말이지, 여기서. 얘들아, 10번 때 문제를 풀어서 맞았어. 근데 어떻게 푸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푸냐, 어떻게 빨리 풀어냐에 따라서 너네가 나머지 고난이도 문제를 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 너게 30번을 5분 안에 풀어낼 수 있냐? 성경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는. 그럴 수는 없다고. 아니, 선생님도 10분, 15분 넘어갔는데, 35분에. 대신 이런 문제를 빨리 푼다고. 봐봐. 얘의 n제곱근 중에 의무실수가 존재하는데, 얘의 n제곱근이야. 그럼 어떤 수를 갖다가 n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n제곱에 플러스 vn 마이너스 18 이게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그 n의 값을 구하래. n은 2부터 11이래. 그러면 자, 얘는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다음 얘는 음수인지, 양수인지, 0인지가 중요한 거고. 맞아요? 그러면 n이 짝수야.
그럼 n이 짝수면 너 x의 n승은 이렇게 생겨먹었잖아. 이게 y는 x의 n승이잖아. 근데 의무 제곱근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의무 실수가 제곱근 중에. 그럼 어떻게 만나면 의무 실수가 나와?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럼 얘가 뭐 해야 되겠어? 양수해야 되겠지. 얘가 양수해야 된다고, 얘가 양수. 그렇지? 만약에 홀수. 만약에 홀수야, 홀수. 이렇게 생겨먹은 홀수야. n이 홀수. 홀수이면 이렇게 만나야 돼. 자, 이렇게 만나면 지금 의무 실수가 나오잖아, 제곱근 중에. 그쵸? 그럼 얘는 음수가 되겠죠. 그쵸? 그럼 봐봐. n이 짝수인 얘 값을 양수로 만드는 거. n이 홀수인 얘 값을 음수로 만드는 거.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2차함수잖아, 2차함수. 위로 볼록이 2차함수예요. 그 다음에 얘가 3, 6 이렇게 되겠죠. 3, 6 이렇게 된가? 되죠? 그럼 봐봐. 양수잖아, 얘 값이. 양수야, 지금? 양수일 땐 뭐야? n이 짝수인 거야. 양수 값을 가지는 n이 짝수, 여기서 뭐야? 4, 6. 아, 6은 안 되지. 양수가 아니니까. 0이니까. 아, 4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4. 이제 이런 걸 이해하고 빨리 풀어낸 거야, 4. 근데 n이 4가 되면 n은 짝수잖아. 그러면서 얘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양수 값이 나올 거라고, 양수 값이. 얘가 y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일 거. 그럼 얘가 양수이면서 얘는 지금 짝수이잖아, 4니까. 그러니까 의무실수가 나온다고, 이렇게.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양수인 부분에서 짝수가 된건 요거 하나야. 그럼 홀수가 되면서 음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가 있겠지. 이제 봐봐. 어디서부터 되냐면 2부터 되는 거잖아. 2. 3안 되고. 여기 7. 7? 홀수야, 홀수? 홀수가 돼야 돼. 홀수이면서 지금 얘 값이 문제야. 9. 어디까지? 11까지. 되겠죠? 그러면 4 플러스, 지금 7 플러스, 9 플러스, 10은.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는데 너무 열심히 듣지 마. 이건 이미 수학에서 이렇게 공부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수축이나 앞으로 수능 완성 문제도 너희가 잘 풀어봐야 돼. 이건 대놓고 연계된 거야. 그죠? 근데 수축하고 수능 완성에서는 고난이도 문제가 연계가 안될 거야. 근데 이런 건 대놓고 연계가 되냐? 3점짜리 그냥 얻은 거지. 이거 수축에서 풀어봤어요. 이게 되심? 그래서 답이 몇이었냐면 31이었어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것들이 3점짜리로 나왔는데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나오는 눈예술. 자, 너희가 풀었겠지만 선생님하고 어떻게 풀었는지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비교를 해보자, 오늘은. 그죠? 고난이도 문제로 가기 전에 너희가 차근차근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게. 자, 예이거나 예일 확률을 거라고 했어요. 예이거나 예일 확률. 그럼 이거나니까 너는 확률의 무슨 법칙, 덧셈 정리를 생각해 볼수 있겠다 이거지. 그죠? 자, 이거이거나 이거이거나 또는 이거하고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면. 내가 이걸 A 사건이라고 이걸 B 사건이라고 한다면 자, A 사건의 확률 더하기 플러스 자, B 사건의 확률에서 자, A 사건하고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빼줘야 되는 거죠. 자, 주사위를 두번 던졌기 때문에 예의 전체는 36 되겠죠? 36분에 지금 A 사건의 확률로 더하면 되겠죠? A 사건의 확률. 자, A라는 것은 지금 A-3 플러스 자, B-3이 2잖아. 그럼 얘가 0 나오고 얘가 2 나오고 얘가 1 나오고 1 나오고 얘가 2 나오고 0 나오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얘가 0이 나오는 건 A가 3 하나일 거고 얘가 2 나온다는 것은 B가 5 또는 B가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 두 가지지. 두 가지. 자, A가 지금 1 나오는 것은 A가 4거나 A는 1부터 6까지 나오니까 A가 4거나 A가 뭐면 돼? 2면 되겠지. 되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B가 2거나 3면 되겠지. 써볼게. 자, 여기다. 자, A가 2거나 4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B가 2거나 4면 일일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는 2 곱하기 2니까 개수가 몇 개야? 4개. 자, 이 같은 경우도 2개 나오겠죠. 이해됐죠? 량아야? 그러면 안 돼. 들어왔는데 집중해야지. 그래서 지금 얘는 6가지, 아니, 8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럼 36분의 8이야. 플러스, 자, B는 A, B가 같은 거니까 36분의 1로 갔고 2로 갔고 6으로 갔으니까 6개가 있는 거지. 맞죠? 그러면서 같이 나오는 거. A, B가 같으면서 자, 이 조건 사이에서 A, B가 같은 거는 A가 2로 갔고 A가 4로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있겠지? 맞아. 그럼 36분의 2를 빼주시면 된다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3점이잖아. 근데 헤매고 있으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 4점으로 나와도 괜찮아. 이런 것들 4점으로 줘도 된단 말이야. 근데 3점으로 나왔다는 게 확률 자체가 너희들한테 강제로 출제가 됐단 말이야. 그쵸? 이런 걸 버벅 안 되고 풀어야지만 너희가 점수 확보가 가능하겠죠. 이거 4점 초반으로 줘도 괜찮으니까 이런 문제는. 근데 3점으로 주는 거는 확률이 강세라고. 그럼 36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14니까 12가 돼서 답이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14번 틀린 사람은 없겠죠? 이거는 그냥 2차 방정식에 상관없이 섞여놨으니까 지금 실근을 갖도록 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삼각 뭐가 나오는 거야?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범위에 맞게 삼각 부등식을 풀어내면 되는 문제였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14번은. 그냥 평이한 문제. 14번. 자, 15번이 약간 그 문과에서는 나올 법한 문제인데 이과에서 두둥 해놨어, 두둥. 원래 문과에서 나오면 이런 문제는 저기 뒤에 18번이나 19번으로 나오는데 너희한테 15번으로 배치를 딱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운 거야. 문과에서 나왔으면 15번이야. 너희 거기 18번 문제지, 18번. 18번 많이 틀렸지? 18번 문제가 문과에서는 21번. 킬러 문항으로 나왔어. 킬러 문항. 이과는 18번인데 공통 문항인데 문과는 21번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과연 시험이 얼만큼 어려웠는지 반증하는 거죠. 그렇게 반증. 자, 요 수학적 귀납법이야. 자, 특징은 이런 거야. 지금 일반항을 줬고, 일반항을 줬고, 여기 봐, 정우야. 선생님 봐, 선생님. 풀었어도 어떻게 풀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되짚어보는 거야. 6월은 큰 의미가 있다. 교육청 모의고사. 자, 일반항을 여기다 주고 나서 너희한테 모든 자연수 M에서 이게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거야. 일반항을 이렇게 줬어. 그럼 그 일반항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 그 일반항을 K는 1부터 N까지 더해나갈 때 자 이런 식이 성립한대. 그러면 너는 이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려면 일단 KN이 1부터 성립함을 보이는 거죠. N이 1일 때 얘가 성립한다. 성립한다. 확인만 하면 되는데 이제 뭐 이게 성립한다. N이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N이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되는 거지 이제. 올라갑니다. 저걸 써놓을까요? 써놓읍시다. 자 AN 여기다 써놓을게 선생님. 됐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N이 M일 때 식 자체를 여기다가 써놨어, 선생님. 얘가 써놨어. 선생님이 써놓은 게 아니고. 자, AK. 얘가 2에 M, M 플러스 1. 마이너스 M 플러스 1에 곱하기 2에 M, 마이너스 M 적으로. 근데 나는 N이, 봐봐. N이 M 플러스 1일 때를 성립하려고, 성립함을 보려고 해요. 근데 N이 M 플러스 1일 때 식 자체가 K는 1부터 N 대신에 N 플러스 1 들어가고 여기 AK입니다. 그 다음에 N 대신에 여기 N 대신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뽑아내려고 하는 거야. 뭘 이용해서? 요 두 식을 이용해서. 얘를 유도해 나가는 거야. N 플러스 2에 곱하기 2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 요걸 증명하려고 한다고. 괜찮죠? 자 그러면 따라가 봅시다. 일단은 자,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니까 지금 너한테 보여지는 식은 요거단 말이죠. 어디 있니? 지금 2m, 2m 플러스 1.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를 뽑아내야 돼. 되겠죠? 여기서 얘를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 집 걸 봐봐. 뭘 해놨는지. 얘는 뭐니? 얘 있는 식이야. 되겠죠? 그럼 얘라는 것은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m의 ak인데 그러면 J를 똑같게 만들려면 여기 오는 식이 뭐 해야 되겠어? A의 K 플러스, M 플러스 1번째 식이겠지. 됐니? K는 1부터 M까지 합해서 A의 M 플러스 1번째 합을 더해줘야지 J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지? 이제는 이해되죠? 이제는 이해돼? 그럼 A의 M 플러스 1번째 식이라는 것은 어디서 구하면 되냐? AM이 여기 있잖아. 집어넣어. A의 M 플러스 1이라는 거. 2의 M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곱하기 2에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자 m 플러스 1이니까 m 곱하기 2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입니다. 그럼 가에 들어갈 건 뭐니? 가에 들어갈 건 이거가 되겠네 이제. 맞죠? 자 그 다음에 해봐. 여기서 얘하고 얘가 같아야 돼. 자, 올라갑니다.
이제 얘하고 얘가 같아야 돼. 근데 얘를 뽑은 이유는 얘를 뽑기 위한 과정이야. 얘에서 얘, 얘. 그러면 가는 그대로 오고, 여기서 얘하고 얘를 비교했더니 얘도 변하고, 여기서 얘가 변했어. 근데 지금 봐봐. 위에 이거하고 이거를 더했더니 얘가 된다는 거잖아. 그죠? 이제 셈하면 돼. 해볼게. 자, 위에 있는 게 지금 2에 m, m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m 플러스 1에 곱하기 2에 마이너스 m제곱.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플러스 2에, 요거잖아, 요거. 2에 2m 플러스 2 마이너스 1에 곱하기 2에 m 플러스 1에, 자, m. 플러스, 자, m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 돼요? 그럼 봐봐. 여기서 얘가 공통이야. 그래서 2에 m, m 플러스 1로 묶었어. 근데 이게 뭐 했냐면 가였어, 가. 그래서 가. 가로 묶었어, 이게 가. 가로 묶었더니, 얘에서 얘 남고, 얘에서는 1 남지. 그럼 여기 나라고 들어갈 거, 나라고 들어갈 거. 자, 여기 1 남아. 그 다음 플러스 여기. 2에, 2m 플러스 2 마이너스 1 남아. 이렇게. 그죠? 그럼 얘에 들어갈 거, 얘가 뭔 거야, 얘가? 얘가 남은 거야. 그럼 뒤에 거 처리해봐, 맞는지. 자, 얘하고 지금 얘가 남아있다. 근데 마이너스 2의 m제곱으로 묶으잖아, 지금 요거. 마이너스 2의 m제곱. 그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의 m제곱으로 묶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여긴 잘 봐. 얘는 지속식 하면 2의 마이너스 m제곱에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1. 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m이 있고, 그럼 플러스 얼마가 되냐? 2분의 m 이렇게 되겠죠. 돼요?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야. 이걸 잘못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 m,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이게 뭐야? 이게 이거야. 됐죠? 얘만 구하면 되는 거지, 지금. 그럼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나는 2의 m 플러스 2 제곱이다. 나. 다 구했죠? 근데 선생님 느리게 뭐 설명했는데, 아, 이 정도는 너희가 수학적 기납법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자, 위에 있는 가가 F고, 나에 들어갈 게 GM이니까 해결할 수 있겠다, 이거죠. 자, 16번은 수율의 극한인데, 뭐 그냥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이거 반성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것도 한번 풀어보자, 이게 막혔으면. 결론은, 선생님도 문제를 풀어보니까, 여기 기출문제가 안 되어 있는 애들은 가형을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잘 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자유수도 높은 풀어서 맞았다, 이거지. 맞았다. 그게 아니야. 이게 구조가 돼 있어야 돼. 아, 기출문제 이런 개념이 있었지? 라고. 그럼 뭐 한 세 번 가지고 복습했다. 안 돼. 선생님이 처음에 개강할 때, 고3 개강할 때, 야, 자유수를 몇 번 풀 거니? 하니까 청년아, 너 몇 번 푼다 했니? 응? 열 번이? 그렇지. 저렇게 대답했어요. 열 번 푼다고. 열 번 풀었니? 열 번을 풀면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너네 말로 외워진단 말이야. 외워져. 풀이도 외워져. 그럼 선생님 수학은 이해하는 과목인데 외워갖고 푸는 거 맞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외워지는 게, 풀이가 외워지는 게, 영어 단어 외워지는 것처럼 외워지는 게 아니야, 너네들한테. 잘 생각해봐. 풀이가 이거 다음에 이거 나오고 이거 되고 이거 되는 이유 자체가 다 논리적 근거가 있는 거지, 수학은. 그렇지 않냐? 중간중간에 어떻게 개념이 사용됐는지 의미를 파악하지 않으면 그 다음 풀이가 안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도 어떤 개념이 어떻게 쓰여서 풀이가 나왔는지 너희 음미하면서 문제를 계속 풀어봐야 돼. 첫 번째 기출문제가 잘 안 되어 있으면 가형 문제 덤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 근데 잘 봐봐. 지금 선생님 얘기했듯이 지금 한 문제 한 문제를 보면 꽤나 시간이 걸리는데 이 한 문제를 통틀어서 집어넣었단 말이야. 통틀어서. 그러니까 막상 그걸 갖다 1번부터 30번까지 풀어내려고 하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당연히 모의고사 보면서 시간 배정하는 연습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너희가 기출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볼 때 그걸 수없이 반복해야지만 시험 문제를 쭉 풀어냈을 때 시간 배병이 또 되면서 너희가 연습하는 것들이 표출이 되는 거야.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연습해보면 안 돼. 시간이 있어, 너희한테. 자, 이것도 해볼게요. 봐봐. 지금 양수 T에 대해서 다음 조건 만족시는 실수 K의 값이 FT인데 자, FT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자,
직선이 지금 이렇게 있고, 자,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고, 그 다음 Q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갖다가 이렇게 딱 그었을 때, 다시 요 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을 때, 여기 PQ하고 QR이 같다.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찾으려 했는데 선생님 못 찾고, 그냥 그대로 풀었어. 얘 16번이니까. 때 FT를 구해서, 지금 limit T가 0 플러스 없을 때 FT를 구하는 거야. 자, 상황 다시 봐볼게. 자, 얘가 K야.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이게 같다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같대. 그럼 얘가 K니까 이 점에 Y좌표를 구해봐. 2에 2에 K제곱. 얘 집어넣으니까 얘는 2에 2분의 K에 플러스 3T. 나는 뭘 구할 거냐면, 거기서 FT라는 게 뭐였냐면, 실수 K값을 FT라고 한 말이야. K값을 구해서 얘가 FT라고 하잖아. 여기서 K값을 구할 건데, K값이 뭘로 표현이 돼야 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여점의 좌표도 구해야 돼? 왜냐면 나는 이거하고 이거 같다고 놓을 거니까. 그럼 이 점에 무슨 좌표가 필요해? X좌표가 필요하네. 근데 이 함수는 지금 2에 너 2에 X제곱이잖아. 근데 그것의 Y값이 요게 나와야 돼. 요렇게. 됐죠? 그럼 이하고 이하고 같으니까 X좌표라는 건 어떻게 나와요? K 플러스 6T 이렇게 나온 거네. 이렇게. 그쵸? 얘하고 얘하고 같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PQ하고 QR이 같다. 알다. PQ. 저기서, 자, 2에 2K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에 2에 2분의 K제곱 뺀 거하고 QR이니까 너 여기가 K지 지금. 그럼 여기는 K 플러스 6T야. K 플러스 6T에서 K 빼면 얼마야? 6T. 맞죠? 뭘 구할 거니? K값 구할 거지, 우리? 그럼 자, 2에 K제곱으로 묶어. 그럼 여기는 2에 3T, 마이너스 1, 그게 6T야. 그럼 2분의 K제곱? 얘는 2에 3T, 마이너스 1에 6T야. K라는 거, 여기다 양변에 ln을 취하면 되니까 K, 2분의 K는 ln에 2에 3T, 마이너스 1에 6T. 자, 이 양변에 곱해버려. 그러면 K라는 게, 자, K라는 게 2에, 이거 나오겠죠. 이게 바로 FT였지. 그쵸? 얘가 어디로 간대? 0으로 간대. 자, 리미트. T가 0으로 갔을 때, 요거 갖고. 얘, 몇 T? 3T로 보면 된대. 3T분의 6T지? 맞니? 3T, 6T. 그러면 3분의 6이니까 2, ln 2. 맞죠? 그럼 2 곱하기 ln 2니까 얘가 ln 4. 자, 넘어갈게요. 자, 17번. 7번에 보면 이제 숫자가 1, 2, 3, 4, 5, 6, 7이라고 되어 있고 너한테 조건을 주기를 4하고 5를 기준으로 줬어. 4하고. 이게 뭐냐면 4 양 옆에 오면 지금 일렬로 배열한대. 그럼 일렬로 배열하니까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배열까지 하니까 전체 경우수는 7팩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4하고 5에 대해서 기준을 줬으니까 4하고 5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데 4 양 옆에는 4보다 큰 수가 와야 돼. 그럼 4보다 큰 수는 5, 6, 7이네. 맞죠? 그 다음에 5 양 옆에는 5보다 작은 수가 나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고민이 생겼어. 왜냐면 4보다 큰 수는 5가 겹쳐. 5보다 작은 수는 4가 겹친단 말이지. 그게 고민이 있어. 그러면 야 4하고 5가 이웃한 경우하고 이웃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해야 된다. 기존에. 4하고 5가 겹치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 볼래? 4하고 5 겹치는 것부터 해볼게. 아 이건 무슨 말이야 선생님. 4하고 5가 이렇게 있대. 4 온 다음에 5가 이렇게 온대. 또는 5하고 4 이렇게 자리 바꿔도 되잖아. 이렇게. 자, 이걸 한 덩어리로 생각한다 이거지. 양옆에는 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오는 개수는 4보다 큰 수가 와야지. 4보다 큰 수는 5를 제외해서 6, 7이 있지. 맞니? 그럼 여기 들어가면 21이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 5보다 작은 수야. 4를 제외하고 5보다 작은 건 1, 2, 3이 있죠? 셋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돼. 됐니? 그러면 너는 뭘 구성했니? 얘를 하나를 구성한 거야. 그럼 총 몇 개냐? 7개지, 7개. 맞아요? 7개. 그럼 얘를 포함해서 나머지 몇 개가 남은 거야? 3개가 남지? 3개가 남잖아. 그럼 그걸 배열해주면 되는 거잖아. 배열해주면 되겠지? 좋아.
그러면 자 2C1 곱하기 3C1 곱하기 나머지 얘 덩어리 포함해서 몇 개? 3개가 남았으니까 4패. 이해되니? 자 얘가 여기 왔어. 근데 봐봐 고개 끄덕거리면서 선생님이 나눈 기준치에 대해서 이해하잖아. 그걸로 끝나면 문제는 못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하기 위해서 너네가 문제를 풀어봐야 돼. 야 선생님은 이런 발상을 어떻게 했을까? 갑자기. 해봤어? 해봤어. 봐봐. 해봤다고. 나열 해봤다고. 4 다음에 큰 수가 와야 된대. 이렇게. 얘는 그 다음 작은 수 와야 되니까 뭐 1, 2 이렇게 왔다. 가위바위보 해보자. 그럼 이거 큰 수가 되게 6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3이네. 3 이렇게. 오 이렇게 올 수 있구나. 근데 4 기준으로 얘가 큰 수가 와야 되니까 5가 안 온 경우 한번 비교해볼까? 7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2 오고. 여기가 5 오고. 여기가 5가 올 수는 없어. 왜? 얘가 6이니까. 아, 5는 양옆에 작은 수니까 얘가 2 같은 것 같다 하고 얘가 1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얘가 떨어져 붙어 있는 거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구성이 된 거야. 그치? 선생님 설명할 때 이걸 생략했어. 선생님이 실제로 해볼 때 기준을 나눌 때는 그걸 해봤다고 선생님. 그런 것들 너희가 알고 연습을 해봐야 된단 말이지. 그냥 이렇게 나눠라고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거 갖고. 자 그럼 이해 봐보자. 자 5 앞에 양옆에 있는 거는 작은 거니까 1, 2, 3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고 자 얘는 작은 거 아니 4보다 큰 거 5를 제외한 6, 7이 와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얘가 한 덩어리면 나머지 세 개가 남아있으니까 4팩을 해주시면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계속 똑같이 자 곱하기야. 그러면 얘는 얼마니? 일단 계산해주지 말고 4팩을 놔두고 왜냐면 7팩 있잖아. 7팩을 소거해줄 거니까 7팩분의 이거니까 곱하기 자 딴딴딴 곱해주면 12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이제 떨어져 있는 케이스 떨어져 있는 케이스 떨어져 있다. 야, 그러면 4하고 5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자 4하고 5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 양 옆에 오는 것은 큰 수니까 5를 제외한 6, 7이 오는 경우 근데 자리 바꿈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2P2 되겠지. 6, 7 5구나 7, 6 오니까 괜찮죠?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올 거야. 자 1, 2, 3 4를 제외한 그러면 야 둘 두 개 올 거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만약에 1, 3이 왔다면 1, 3, 3, 1 이렇게 되니까 순서가 있는 거지. 됐죠? 여기까지. 자, 곱하기.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한 덩어리 완성했다. 이게 한 덩어리. 그럼 이게 한 덩어리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그럼 몇 개가 남았어 지금? 한 개가 남았지. 자, 여섯 개 숫자를 써먹어. 지금 한 개 숫자 남았겠지? 여기서 써보면. 그럼 그 한 개 숫자까지 해서 얘를 갖다가 일렬로 배열하면 되지. 맞니? 그럼 몇 팩 하면 되겠어요? 여기? 3팩 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전체 7팩에서 자,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없을 거니까 그냥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한번 봐볼까요? 지금 여기는 2 곱하기 1이고 2 곱하기 얘는 3 곱하기 2. 그죠? 그다음에 여기 3 곱하기 1. 자, 계산하실 때도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나는 이렇게 보자. 자, 이거 빌려다가 3, 4, 12. 이거 빌려다가 여기까지 24. 24 곱하기 3이다. 왜냐면 얘가 4팩인데 24지? 맞아? 그러면 선생님 4팩으로 묶어버릴게. 그럼 여기는 12. 여기는 플러스 3 하나 남죠. 그럼 4팩을 약분시켜버려. 그럼 7, 6, 5 이렇게 남고 위에는 얼마? 15 이렇게 떨구면 되니까 자 이렇게 약분하시면 여긴 3이고 이렇게 약분하시면 얘가 2 이렇게 되니까 14분의 1 이렇게 떨구시죠. 계산할 때도. 그래서 답이 14분의 1이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이것도 다시 수정해봐. 여기 16번 있잖아. 수열의 극한이 있잖아 선생님이. 근데 이거 지수로 하면서 극한이지. 그러니까 미분법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 네? 수열의 극한이 아니고 분류해보면 미분법인데 이 16번은 상관함수 극한의 미분이 아니고 얘는 상관함수 극한이 아니고 어디니? 지수로그 함수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 처음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 18번 가볼게요. 자, 18번. 자, 괜찮은 문제. 근데 얘도 기출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문제. 괜찮은 문제, 기출 문제가 기출 냄새가 엄청 많이 난. 이거 기출 어디서 본 것 같다라는 기출 공부 제대로 하신 거죠, 이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2차 함수. 얘가 마이너스 1이고 1. y는 얘가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1. 하고 로그 함수 y는 2x제곱하고 만났는데요. 이렇게
얘가 1이 되겠고 여긴 2가 되겠죠. 자, 노란색은 y는 2의 x제곱이에요. 자, 만나는 두 점을 x1, x2라고 했는데 x2가 더 크니까 여기가 x1이 되겠고 여기가 x2가 될 거야. 그 만난 두 점의 y좌표 y1, y2. 자, 기억번부터 봐봅시다. x2가 2분의 1보다 크니 얘값이 2분의 1보다 크니 라고 확인하는 방법은 2분의 1값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으로 비교를 하시면 된다고 선생님. 자, 얘를 선생님이 편의상 f, 아니 얘를 편의상 fx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편의상 얘를 갖다 gx라고 해볼게. 그러면 자, f의 2분의 1이라는 것은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쵸? 자, g의 2분의 1을 집어넣고 차 라고 하니까 g의 2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2 더하니까 4분의 아니 2분의 3이네. 그럼 g의 함수값이 1.5고 얘는 알다시피 1.414 얼마 얼마니까 지금 g의 함수값이 더 크다는 얘기죠. g는 몇 참수야? 2참수야? 그러니까 2분의 1이 딱 여기 있어야지. 맞니? 자, x2는 2분의 1보다 커. 야, 이거 기출에서 이 짓거리를 많이 했다고. 이걸 못하면 미분을 아니 기출문제 분석을 안 하신 거야. 이 교점을 구하는데 너 이거 지수함수, 초월함수하고 다음함수 같다고 놓고 풀어낼 수가 없다니까? 없어. 맞지? 그래서 함수값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함수값 비교. 그래서 기억번 맞아. 자, 니은번을 보는 순간 선생님은 x2-x1이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니까 무슨 생각이냐? 양변에 x2-x1으로 나눠. 그럼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거야. 일단은. 그러면서 나는 기울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 얘가 1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죠? 그러면 야, x2-x1 그 다음에 y2-y1은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두 직선의 기울기로 관찰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2라고 비교했는데 기울기 1이 나오는 값이 뭐냐라고 했더니 자, 2분의 1값을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괜히 좋겠냐? 2분의 1을. 2분의 3이 나왔어요. 여기. 그래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좌표 봐봐. 마이너스 1,0이고 여기는 2분의 1, 2분의 3이잖아. 그럼 여기하고 이걸 싹 연결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3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3이잖아.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나오는 거야. 요정과 요정. 아, 그럼 지금 파란 거하고 보라색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야? 누가 커요? 보라색이 더 크죠? 보라색이 더 커. 보라색의 기울기는 얼마? 1. 그럼 요거 파란색의 기울기는 1보다 작은 거 맞죠? 파란색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 요거였잖아. 그래서 니은번 맞죠. 기울기 물어본다니까? 직선이 나오면 기울기를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D급번 봐봅시다. D급번 봤더니 Y1하고 Y2야.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럼 Y1하고 Y2라는 것은 지금 요 2차함수를 사용해도 되고 얘를 지수함수를 사용해도 돼. 그런데 X1하고 X2를 짱 비교해보니까 왜 비교해요, 선생님? 그럼 얘부터 가볼게. 지금 Y1이라는 것은 너 지수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고 2차함수 위의 점이기도 해. 그런데 선생님은 당연히 지수함수 위의 점이다 라고 했어. 왜? 얘 물어보는 거 2차함수를 물어본 걸까? 아니면 지수함수를 물어본 걸까? 지수함수를 물어본 거겠죠, 너희한테. 2차함수 특징을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2의 얘는 X1이 되고 곱하기 2는 2의 X2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럼 2의 얘가 X1 플러스 X2가 돼요. 요거의 범위를 구하고자 하는 거지. 그런데 X1이라는 건 가에서 아니 X2라는 것은 가에서 2분의 1보다 크다고 했어요. 가에서. 기억번에서. 자, X2랑 X1이라는 거 봐보자. X1. X1은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뭐보다 크니? 마이너스 1보다 크지. 맞니? 자, X2하고 플러스 X1을 갖다가 더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 그런데 X1하고 X2의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자, 봐봐. 절대값을 비교해. 절대값을. 자, 이렇게 돼서 얘가 훅 올라가니까 여기서 만난 점하고 여기서 만나. 당연히.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여기 절대값과 여기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는 자, 여기 있는 X1의 절대값이 크죠? 그러면 X1하고 플러스 X2를 갖다가 더했을 때 여기 X1하고 X2를 더했을 때 얘는 뭐보다 작니? 0보다 작겠죠. 이해되시죠? 아, 0보다 작은 거야. 자, 밑이 1보다 큰 거 지수하면서 자, 2를 밑으로 하니까 얘 부동 방향 바뀌지 않으면서 얘의 범위를 구해보자. 라고. 2에 X2 플러스 X1. 부동 방향 바뀌지 않아요? 맞죠?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얘는 2에 0제곱이니까 1. 얘는 뭐니? 얘는? 돼요? 자, 그래서 요 범위도 만족한다, 이 기억번. 일단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기출문제 나와, 이런 개념들이. 이런 테크닉으로 풀어라. 다시 한번 봐보세요, 기출문제. 그럼 무릎을 탁 하고 칠 거예요. 아, 여기서 나왔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잘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19번. 자, 얘도 만만치가 않았던 문제. 자, 봐볼게. 자, 두 집합이 있는데 A하고 B야. 근데 A하고 B인데, 자, A에서 B로 가는 함수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을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확률이야. 그러면 A에서 너한테 B로 가는 함수가 1, 2, 3, 4에서 1, 2, 3으로 가니까 전체 경우수라는 것은 1이 갈 수 있는 거 3가지, 2가 갈 수 있는 거 3가지, 3이 갈 수 있는 거 3가지, 4가 갈 수 있는 거 3가지지. 그러면 3에 곱하기 3에 곱하기 3에 곱하기 3이니까 얼마? 81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어. 너 F1이 F1의 함수값이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F7역이 B거나. 그쵸? 그럼 내가 이것뿐에 관심 있는 사건이 저건데 내가 이걸 A라는 사건으로 놓고 이걸 B라는 사건으로 놓으면 너네 이러니? 자, A사건의 확률 플러스 자 B사건의 확률 플러스 빼기 자 A사건하고 B사건의 교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지. 근데 A사건의 확률 구하고자 하니까 봐봐. 지금 F2를 집어넣었을 때 2 이상이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지. 되겠죠? 그럼 2라고 2 가는 경우가 있어. 전제. 맞죠?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만약에 그 두 가지 중에 2로 갔다고 해봐. 맞아?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니? 세 가지. 3에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4가 갈 수 있는 것도 세 가지야. 무조건 F1이 2 이상만 가면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니까 전체 지금 81분에 얘가 아 1이 갈 수 있는 건 2하고 3이니까 두 가지 중에서 나머지는 1, 2, 3, 1, 2, 3 다 갈 수 있다는 거야. 얘가. 플러스에 플러스에 자, B가 갈 수 있는 건 B는 치역이 같대. 치역이. 치역이 이거 세 가지야. 그럼 치역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봐봐. 전체 경우수에서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느낌이 이상하지 이제 여기서부터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치역이 한 개인 거 그게 3이야. 왜? 1, 2, 3, 4가 전부 1로 가거나 2로 가거나 3으로 가거나 치역이 두 개인 거 이건 치역이 한 개인 거 치역이 두 개인 거 그럼 세 개 중에서 치역 두 개 될 거 골라줘. 이 세 개 중에서 치역 두 개 될 거 1, 2 골라줬다. 그럼 1, 2로만 가야 되니까 얘가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인데 그죠? 거기서 1로 다 가거나 2로 가는 경우가 또 있으니까 빼줘야 되지. 이렇게. 그럼 이 케이스가 이거야. 그죠? 81번에 저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A교사 지금 하프만 건 선생님 열광하고 있는데? 어, 이 찢어버려. 하프문 룰은 저거도 하프문 야, 이 마스크를 벗어나서는 하프문하지 마라. 알겠지? 까먹었잖아, 너 때문에. 엄청 열광하고 있어. 지금. 그치? 창진아. 보고 있냐? 좀비 같은 거. 잠깐. 열심히 듣고 있냐? 잠깐. 그러니까 얘 케이스가 얘라고 해. 여기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는 알아야 돼. 빼기. 빼기 뭐냐면. 자, F1이 2로 갔을 때하고 3으로 갔을 때,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세줘야 돼. 만약에 F1이 2로 갔어. 그럼 잘 봐봐. 2가 갈 수 있는 것은, 2가 갈 수 있는 건 지 마음대로 갈 수 있겠지. 근데 얘가 치역과 공역이 같다면 1, 3, 1, 2, 3이 치역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2가 갈 수 있는 거는 얘가 F1이 3, 4가 만약에 얘가 2로 갔다 해봐. 그럼 얘가 이렇게 간 다음에 얘는 지 마음대로 가겠지. 이해되겠니? 복잡하냐? 안 복잡하냐?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해? 복잡하지? 복잡하면 뭐 해? 상준아? 그렇지. 이걸 잡고 생각해. 아, 좀 이렇게 하니까 구해져. 구해지는데 아,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야. 복잡해. 그러니까 선생님은 딱 이거를 구하는 순간 아 이거 좀 복잡하고 짜증난데? 그럼 이 사건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 사건. 이 사건. 이 사건은 뭐니? 이렇게 A사건하고 B사건의 지금 합사건이잖아. A사건하고 B사건. 이건 아니다. 그치? 그럼 A사건하고 B사건의 여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지. 이거. 그러니까 F1이 2야. 2고 F의 치역 자체가 B가 아니란 거야. B가 아닌 거. 그쵸? 이게 여사건이죠? 예진아? 이게 여사건이지? 여사건은 자 1에서 여사건의 확률로 계산한다 이거지. 81이에요? 분해. 자 F1이 1보다 작은 건 뭐밖에 없니? 도와줘? 도와줘? 안 도와주면 안 보내준다? 안 보내줘? 여기 6월은 의미가 크다? 엄청 커? F1이 이걸로 간대. 그럼 뭐 밖에 없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 천사 맞아?
그 다음에 얘가 치역이 B가 아니래. 그럼 치역이 3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치역이 1개일 수도 있고 치역이 2개일 수도 있겠잖아. 맞니? 좋아. 그러면 F1이 갔을 때 치역이 1개인 거는 몇 개이니? 2, 3, 4가 전부 1로 가면 치역이 1개지. 그럼 1개. 치역이 1개인 거. 맞니? 자, 그 다음에 치역이 2개인 거. 2개인 거. 치역이 2개인 거. 자, 치역이 2개이려면 일단 1은 뽑아져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지.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 뽑았어. 너 2하고 3 중에 치역이 두 개인 걸 뽑을 거라고. 이건 치역이 한 개, 치역이 두 개인 거. 자, 만약에 둘 중에 2를 뽑았다 해보자. 그러면 봐봐. 이제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두 개. 3이 갈 수 있는 거 두 개. 4가 갈 수 있는 것도 두 개. 맞니? 그런데 두 개 중에서 2, 3, 4가 전부 이렇게 가도 치역이 두 개야. 근데 둘 중에 가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또 들어가 있어 버리잖아. 맞니? 그러면 그거는 여기서 세준 거잖아. 빼줘야 되겠지? 빼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골랐어, 얘. 그런데 얘가 갈 수 있는 거, 얘가 갈 수 있는 거, 얘가 갈 수 있는 거, 이거 둘 중에 하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인데 그 중에 전부 1로 가버린 경우는 치역이 한 개인 경우에서 세줬으니까 빼기 1 해주라고, 이렇게. 괜찮죠? 여기까지. 1 마이너스? 뭐야? 1 플러스? 자, 이거 얼마? 7? 2, 7은? 14? 자, 81? 15? 15 빼주면 얼마니? 나쁜할까? 15니까 27분의 5? 27분의 5를 빼주면 27분의 22. 이래요. 4번이었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여러분, 20번인데 자, 이 문제가 단원 통합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미적분의 급수 있잖아, 미적분의. 미적분의 급수와 도형 문제 있잖아, 급수. 플러스, 여기 수학 1에 있는 상가감소 활용파도 있지, 상가감소 활용. 그러니까 유형 자체는 그냥 급수와 도형이 예전에 있었던 문제야. 그런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신유형이야. 왜? 단원 통합형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출제될 거라는 것을 예상했죠. 쪽지. 들어본 적 있어? 양아야? 선생님 얘기한 적? 있어? 아니, 거짓말 아니고 너 인강 다시 주면 됐지? 찍은 거 선생님 봐봐. 거기서 얘기했을 거야. 들었었지?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고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자, 해볼게. 일단 첫째로 그려주지. 그러니까 저렇게 통합해서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을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다시 9월 달에는 상가함수 활용해서 코사인 법칙하고 사인 법칙을 독단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18번, 19번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될 거라고. 그냥 결론적으로 너희가 급수와 도형하고 상가함수 미분하고 상가함수 활용 파트의 공부를 착실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거지. 결론은. 자, 원이 나왔고요. 지금 상황 주어진 게 어떤 상황이냐면 너희한테 이렇게 주어져 있대. 자, 이런 문제는 계산까지 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숫자가 좀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도형 파트의 문제. 이 급수 단원 특히나 좀 지저분해. 자,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여기 A하고 여기가 3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2야. 그러면서 보다시피 요 삼각형에서 각 이등분선을 해놨으니까 나는 얘 대 얘의 B가 3대 2라는 건 이제 짚고 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B1, A, 여기가 몇 도라고 했냐면 여기가 3분의 파이야. 3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6분의 파이, 여기도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서 자, 녹음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 요 삼각형에서 자, 요 원이 있어. 원. 원. 원하고 만나는 요 점들을 갖다 찍어 놓고 나 이렇게 생겨 먹은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근데 이거는 활골이야. 그렇지? 활골은 알겠어. 근데 이 도형은 내가 구하는 거 잘 모르겠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뭐로 가냐면 원이 나왔으니까 나 원의 중심을 찾고 해야 될 짓을 해. 이렇게 연결. 됐죠? 기본이야. 원의 중심을 찾고, 그럼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반지름, 반지름. 그러면서 얘는 중심각이라고 하죠. 중심각은 얼마니라고 하면 3분의 파인 거죠. 맞니? 그러면서 봐봐. 여기도 연결. 너무 당연한 거야. 연결했어. 근데 여기 호에 대한, 봐봐. 여기 B2, D1의 호에 대한 원조각이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D1, C1에 대한 원조각이 6분의 파이. 그러니까 얘도 뭐야? 3분의 파이. 야, 얘가 60도, 얘가 60도야. 얘가 60도, 얘가 60도면서 이변의 길이하고 이변의 길이는 반지름 같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꾹 하고 그어놓은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되겠죠?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꾹 하고 그려놓은 삼각형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러면 봐봐. 요 호의 길이하고 요 호의 길이가 같고 지금 결론적으로 요 부채꼴의 넓이하고 요 부채꼴의 넓이는 같지. 같지? 거기서 똑같은 정삼각형을 뺀 요거 활꼴하고 요 활꼴은 같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쓱 그었을 때 여기 있는 요 넓이가 바로 얘하고 같다 이거지. 어머! 그럼 멋지게 S1 이게 되는 거야. S1. 자, S1 구하러 가보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인데 얘들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변의 길이하고 끼인가 구하거나 아니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걸 봤더니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60도라는 거 인정이 되지. 왜냐면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모두 정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몇 도겠니? 얘도 3분의 8이 60도라고 했단 말이야, 60도. 그러면 선생님 목표는 자,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 좀 구해보면 되겠다. 이거야. 그런데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 모두 같은 정삼각형이면서 반지름이 되겠네, 얘는. 괜찮죠? 자, 구하려고 봤더니 처음에 너한테 주어진 게 여기가 3이 아니라 여기가 2거든. 그러면서 여기는 3분의 8이거든. 그러면서 이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B1C1 제곱. 자, 이런 기출문제는 없었어요? 변의 길이를 줬어. 예전 같으면 여기 전체 길이를 줬단 말이지, 너한테. 만약에 10이라고 줬다고 하면 여기가 6이고 4 이렇게 줬어. 근데 안 줬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이제. 너한테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3의 제곱. 자, 선생님이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문제 적응을 해야 돼. 문제 적응,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에 곱하기 코사인의 3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지워내시고. 자, 9, 그 다음 14? 아니, 9, 4, 13에서 뭘 빼? 6을 빼. 그러면 7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여기 전체 길이가 얼마인 거야? 루트 7인 거야. 정말 됐어? 이해해? 그럼 여기 정말 몇 대 몇이고? 그렇죠. 3대 2죠? 듣고 있었어. 3대 2니까 자, 이변의 길이는 루트 7 곱하기 5분의 3인 거야. 자, 이변의 길이 반지름 구했네. 자, 루트 7 곱하기 5분의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됐네. 그러면 이변의 길이도 구했어. 이변의 길이. 루트 7 곱하기 5분의 2. 그 다음에 여기 구했어. S1 구했네. 2분의 1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자, 루트 7 곱하기 5분의 3. 자, 빼먹으면 안 돼. 사인에 3분의 파이가 있네요. 빼먹으면 안 돼. 삼각형이 넓으니까 3분의 파이 있어. 됐죠? 계산했더니 2, 요거 지워. 얘는 2분의 루트 3. 그러면 자, 25, 요거 지워지니까 7 곱하기 3. 여기 3이 있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 맞냐? 첫째 항이 50분의 21에 루트 3 나왔어. 나왔어. 그랬네? 자, 그 다음 첫째 항 구했으니까 위로 갑시다. 위로 가서 뭘 해놨냐면 이제 닮은 비를 구해야 돼. 개수의 공비비는 없죠, 여러분? 개수의 공비비는 없어요. 자, 여기 맞춰지냐? 이렇게? 와우. 딱 맞았어. 자, 그럼 뭘 구해야 돼, 지금? 닮은 비니까 선생님 여기가 3이야. 근데 위에 있는 도형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되어있지, 이렇게. 이거 보이지, 이거? 이거하고 여기는 큰 도형은 같은 짓을 해놨지? 닮았지?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은 어디를 구할 거냐면 이거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거. 그럼 얘 대 얘 이렇게 닮은 비. 얘 돼요? 얘 돼. 좋아. 그러면. 근데 얘를 구하고자 하니까 얘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얘를 구하면 3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온다 이거지. 그럼 얘를 갖다 관찰하니까 얘가 X야. 그런 동시에 어떻게 되냐? 아, 이변의 길이하고 이변의 길이하고 끼인가 알고 있네. 또 뭐 사용하래? 코사인 법칙. 싸가지 없지? 운데가 싸가지 없지? 코사인 법칙 또 사용하래. 자, 루트 7 곱하기 루트 5분의 2 제곱. 계산도 해야 돼, 너기. 이제 너네가 문제 풀다가 지치잖아. 그럼 계산하기 싫어져, 시험 때. 그치? 어떻게 막 빨리 해보려고. 근데 계산 시킨다니까, 얘들아, 이렇게. 루트 7 곱하기 5분의 2. 루트 7 곱하기 5분의 3.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8이다. 코사인 3분의 파이라는 것은 2분의 1이니까 지원해. 이렇게. 되겠죠? 자, 해보자. 자, 25, 여기 28 플러스 25, 3,
7, 9, 64. 마이너스 여기 25에. 그래도 양심상 뭐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 2, 3은 6에, 6, 7에 40이야. 그래서 이거 계산했더니 25분에 선생님 계산했더니 얼마냐면 얘가 49이게 나와. 양심상 맞춰줬어. 그치? 뭐 5분의 7이지 얘가? 아 얘가 5분의 7이야 5분의 7. 그래서 얘는 5분의 얼마겠어? 5분의 8이 되겠죠. 괜찮냐? 아, 그럼 이제 닮은 비 구하자. 3대 5분의 8. 1대 15분의 8. 자, 닮은 비가 이거니까 넓이의 비는 제곱비가 되는 거죠, 제곱비. 맞죠? 그럼 첫 장이 이거고, 공비가 요거니까. 자, 우리가 구하자. 리미트, 자, SM이라고 하는 것은 자, 1-15의 제곱은 225. 64. 분의 첫 장이 50분의 21 루트 4. 깔끔하게 계산하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46분에. 해보세요, 이거는. 27분의 27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약분까지 하셔야 돼, 끝에. 20번이었어? 20번 많이 연습해봐. 알겠죠? 길이 구할 때 코사인 법칙이나 또는 너희한테 사인 법칙 유용하게 할 수도 있어. 여기서 얼마든지. 네. 좋아. 근데 이제 얘가 지금 로그 함수 이용해서 an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합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1번은 출제 안 될 거야. 이번 시험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뭐 이과가 늘 그랬지만 10번 때 후반 문제 17, 18, 19 괜찮아? 그 다음에 20번까지 어려웠어.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 있는 21번이 앞에 있는 20번보다 더 쉬웠어. 어? 쉬웠어. 그 다음에 29번도 난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냥 약간 노가다스럽게 하면 됐어. 그래서 21번하고 29번의 난도가 예전보다 낮아졌어. 근데 너희가 시험이 어렵다고 느낀 이유가 10번 때 문제가 쭉 올라오던 거야, 지금. 10번 때 뒤에. 그걸 감안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AN이 이건데, 이거 값이 100 이하잖아. 그럼 난 잘 모르겠으니까 A1부터 AN까지야. 그러면 A1을, A1 집어넣어보자. 로그 2에, 루트에, a의 1이니까, 얘는 3, 2 곱하기, 2. 이거 계산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 잘했어. 계산하고 있지 마, 수열에서는. 형태를 깨지 마. 이거 4분의 2 곱하기 3이야. 인대신이죠. a의 3도 집어넣어. 루트에, 루트에, 5분의 2 곱하기 얼마? 4. 이렇게 됩니다. 딴딴딴딴 a, m까지 했는데 로그의 2에 루트의 자 얘가 m 플러스 2 자 2에 자 m 플러스 1이야. 그럼 얘 다 더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로그끼리 합은 진수끼리 뭐니? 곱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 다 더해. 로그의 2에 루트의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자 루트의 4 곱하기 2 4분의 2 곱하기 4 루트에 자 5에 자 2 곱하기 얼마? 4. 2씩 늘어나는구나 지금. 그죠? 루트에 자 m 플러스 2에 자 2에 m 플러스 1이야. 그걸 보니까 봐봐. 얘네들끼리 지워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맞아요? 지워져 이렇게. 맞죠? 그러면 자 로그 2에 얘 값의 합이 102야. 자연수야 자연수. 자연수. 얘 합이 자연수야. 뭐, 100 이하의 자연수. 그럼 얘 봤더니, 지금 루트 2가 있어. 마지막에는 루트에, 루트에, n 플러스 2 있고요. 루트 2가 몇 개 곱해져 있니? 몇 개 곱해져 있어. 봐봐.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2, 3, 4, n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 앞에 있는 루트 2는 몇 개 곱해져 있어? m개 곱해져 있어. m개. 괜찮니? 근데 여기 루트 2 또 살아있지? 몇 개 있어? 그렇지, n 플러스 1. 루트 2가 n 플러스 1개 곱해져 있어. 됐니? 그래서 지우면 안 돼. 여기, 여기를 먼저 세는 거야. 2부터 시작하자. 2, 3, 4,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 앞에 있는 루트 2는 m개 존재한다. m개 곱해져 있어. 맞지? 근데 여기 루트 2가 살아있잖아. 살아있잖아. 여긴 다 지워지는데. 이해돼? 그러니까 루트 2가 n 플러스 1개 있다고. 됐어. 그럼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근데 뭐, 무슨 자연수? 100 이하의 자연수.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봐봐. 너는 루트, 루트 n 플러스 2분의, 여기 루트 n 플러스 1이니까, 나는 루트로 한번 묶어보자, 이걸. 루트에. 자, n 플러스 2에. 여기 2에 n 플러스 1. 됐어? 이게 뭐야? 그런데 얘는 무슨 수가 돼야 되냐? 자연수가 돼야 되죠? 얘는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2에, 얘는 거듭제곱이니까 얘가 분모가 2에 거듭제곱으로 나와줘야 돼. 그래서 약분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2의 n 플러스 1제곱이 더 2n 플러스 2보다 크겠지, 크겠지. 그럼 집어넣으면 m이 자연수니까 m이 뭐부터 돼? 1부터 해봐요. 1 집어넣으면 얘가 3되는 동시에 택이 없는 거지. 그죠? 자연스러워 있으니까 루트 벗기고 나와야지. 되겠죠? 그럼 얘가 2의 거듭제곱이 될 수 있는 m이 몇이 있겠어? 2 있겠다, 이거죠, m이. 그럼 m이 2를 먼저 대입해봐. 모르겠으니까. 그럼 4분의 4분의 여기 2의 몇 승이야? 3승이야. 되겠죠? 근데 얘는 2의 제곱이지, 지금. 그러면 2가 나오니까 루트 2야, 루트 2, 루트 2.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지금 이해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m이 뭐 해봐? 3. 3 해봐. 3 해봐. 오, 안 되죠? 그럼 얘가 2의 거듭제곱이 되는 그 다음. 내가 처음에 2 했을 때 안 됐어. 그럼 2의 거듭제곱이 되는 거네. 2의 3승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2의 제곱이 안 됐다고. 이 밑에 있는 n 플러스 2가 2의 제곱이 되게 하는 2가 안 됐어. 그러면 2의 3승이 되게 해봐. 그럼 2의 3승이 하면 여기 6이지, 6. 얘는 2였고, 얘는 안 됐다고. 6을 집어넣었어. m이 6이야? 그럼 해봐. 자, 2의 3승이야, 분모는. 그 다음에 6 집어넣으니까 2의 몇 승이야? 7승이야? 오, 2의 4승. 루트 벗기고 나오지. 그 다음에 2의 100제곱 이하지. 아, 그럼 6은 됐나? m이 6 됐다. 자, 봐봐. 여기서 관찰해봐. 그러면 여기서 관찰했을 때, 여기는 2의 제곱이고, 얘들아, 봐봐. 여기 봐봐. 여기는 2의 3승이었어. 그치? 그럼 얘하고 얘를 약분한다는 건 지수끼리 뺀 거지. 지수끼리 뺐을 때 여기 루트를 벗기고 나오려면 지수끼리 뺐을 때 짝수가 돼야 된단 말이지. 맞니? 그럼 여기는 홀수에서 짝수를 뺐으니까 홀수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홀수에서 홀수를 빼니까 뭐가 돼? 짝수가 되는 거지. 아, 그럼 여기서 홀수에서 짝수를 뺐더니 홀수가 돼버리니까 얘는 루트 벗기고 안 나온다. 이게 거쪽. 아, 그럼 얘가 뭐가 되게? 뭐가 되게? 얘 지수파트가 홀수가 되게 만들어져야 돼. 홀수가. 괜찮아? 홀수가. 그래도 얘도 홀수가 되면서 빠지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얘 2의 거듭제곱 되니까 2의 3승이고 2의 4승 되는 거 안 된다 그랬지? 2의 몇 승? 2의 5승 되는 걸 해줘야 돼. 2의 5승 되려면 m이 얼마야? 지금 n 플러스 2가 2의 5승이니까 얘가 30이 되면 돼, m이. 괜찮아? 그러면 얘가 2의 5승이고 얘는 몇이야? 2의 31승. 자, 밑에는 2의 5승이고 n 플러스 2가 2의 5승이고 얘는 m 대신에 30이 되라니까 얘 31승이야. 그럼 홀수에서 홀수를 빼니까 짝수 된단 말이지, 이거. 어? 26제곱. 그럼 루트 벗기고 나온다고. 이해돼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2의 6승은 안 된다고. 그죠? 몇 승? 2의 7승. 그럼 2의 7승은 128인데 거기서 2를 빼주니까 얘가 126 되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2의 9승 되겠지, 9승. 그럼 얘는 512야. 512에 2를 빼니까 510이야. 근데 이걸 계산하면 102의 100승이 넘어가. 어? 이거 계산. 무슨 말이야, 선생님? 봐봐. 2에 n 대신에 510이 들어가면 511이야. 그럼 얘는 2에 몇 승? 9승이야. n 플러스 2가. 그럼 약분하면 2에 지금. 요거 하면 5에 02죠. 루트. 2에 넘어가 버리지. 250 넘어가 버리잖아. 얘는 안 된다. 그래요. 얘는 안 돼요. 여기까지. 자, 36 더하시니까 얼마야? 162가 답이십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21번, 7번. 괜찮죠? 이해되죠?